저는 지금 부산에 가요. 지금 9시 10분이 넘겼는데요. 이 밤에 부산을 갑니다. 도착하면 새벽 4시. 네, 저는 크리니크와 네일로가 함께 기획한 그런 프로젝트를 미리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후기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청량리역에 나와있는데요. 열차가 출발해서 타야 할 것 같은데 같이 가보실까요? 네, 여러분, 저는 지금 3호차 1, 2번 자리에 앉아있는데요. 왜 이 자리를 잡았냐 하면 카페칸이 바로 4호차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3호나 5호차를 추천합니다.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가장 끝자리는 짠짠짠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누워서 갈 수도 있고 또 콘센트도 있어요. 그래서 충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칸의 맨 앞이나 맨 뒷자리를 강추합니다. 힛. 저는 부산에 가려면 한 7시간 정도 기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그럼 이만 숙면을 이건 발열한 데입니다.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고전역에 도착합니다. 여러분, 네, 지금 저는 부산 부전역에 도착을 했고요. 시간이 새벽 4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아, 죽을 것 같아. 엄청 피곤합니다. 네, 새벽 4시에 부산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해장국 맛집이라도 찾아서 떠나보시죠. 먹고 있는데 보라하고 무슨 색깔 보여줄까? 분홍색. 상관없어요. 아, 됐잖아. 됐다. 이 뒤에 나중에 허리띠 이것만 필요 없으면은 네. 집어넣고 면 되고. 아, 편하다. 됐어. 괜찮은데? 자기가 불편하면 요 네. 가슴 뒤에 있거든. 아, 네. 그거 하면 좀 더 힘들어. 아, 이거 끈이 있거든. 편해서 안 묶었다. 괜찮아. 괜찮네. 묶지 마. 묶지 말라고. 묶지 말라고. 가봐, 얼마죠? 저는 수납을 위해서 패션을 포기했어요. 부산에 등산하러 왔어요. 자, 찍지 마! 얼마예요? 맞아요. 2만원밖에 안 합니다. 득대. 등산가 2만원밖에 안 해요. 부산에 오세요? 짐이 아무래도 많고 저희는 숙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지하철에 있는 모방 안에 짐을 넣고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. 네, 3일 안에 짐을 꼭 찾아가세요. 요거 2만원. 요거 2만원. 자, 여기서 좀 기다려주시.
여러분, 이것은 바로 아이스크림 튀김입니다. 제가 한번 튀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기에 가자. 네, 저는 이 등산 가방을 메고 신세계 백화점을 정복하러 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크거나 하진 않으시네요. 근데 뭐 아, 이걸 썼어야 됐어요. 여러분, 저는 지금 전주에 도착했습니다. 와. 야. 먹어볼게요. 맛있는데? 김치! 짜자잔! 저는 요 도장을 찍으러 두 번째 매장인 전주 롯데백화점에 도착을 했습니다. 맞습니다. 살짝 충분하게 내리잖아요. 안 닦아주시면 되고요.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, 저는 오늘도 패션을 포기했습니다. 하나 더. 고양은 박대리. 나이.
드시고 있어. 어? 얍. 뭐가 제일 많이 나가요? 맛있진 않았습니다. 제 리액션이 크지 않았던 이유의 비밀이죠. 나는 여기다가 한 번 더. 짠. 네, 저는 드디어 마지막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 청량리역에 왔습니다.